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다시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종 오장로님으로부터 들려주실 말씀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사마리아의 여인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할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백성들의 생각에 명철함을 더하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를 경배하는 시간이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귀한 성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예, 성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줌에서 들어가면 그 쉐어하는 데 들어가면은 베이식이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죠. 베이식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라고 있는데 어드밴스를 치면은 거기에 파워포인트에서 virtual background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portion of screen. 그러니까 이 portion을 만들면은 그 스크린 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화면을 여러 개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엽니다. 자, 이게 지금 포지션이 조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넓힙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스크린 전체가 보이도록 이제 다 보이죠? 그죠?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본문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택하고 있나 하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대화식으로 사람들과 말을 이끌어 나가세요. 근데 대개 거의 전부를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끌어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주제라도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대화의 대상인 개인이나 또이 그룹이나 무리나 그들은 육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겠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순전히 육적인 얘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의 명에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치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6절서부터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는 것도 대화죠. 그러면서 나중에 질문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태 그대로 얘기를 시작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이제 여기에 이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다시 쓰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가책이 돼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실 여기에 있는 군중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고, 대화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할 말만 하신 분. 네, 필요한 말만 하신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그 얘기를 유출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위의 사람들을 뭐가 필요했어요? 이 무리들은. 우리들은 그 밑에 나온 말씀 같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율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심으로 어떻게 해요? 지적을 안 하더라도 글로 쓰실 때 그걸 보면 자기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가기를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뭐 예수님께서 추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은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물론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실 때는 이렇게 둘만 남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용서 받는 거? 그렇죠? 예. 이 정죄.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럴 때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녀는 오늘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그녀의 마음 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 보고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근데 장로님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만요 보면 이 여자가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여자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알거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는 죽었구나, 너무나 억울하게 죽는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볼때이 여자는 이 과정을, 이 순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예수로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 시대의 소망 어디에 그 여자가 억울한 누명이다 써 있어요? 억울한 누명이라고 쓰지 아니하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예수께 잡아서 가려고 이 여자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원하시면 제가 찾아서 나중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저강 집사님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잡았는데, 그렇지만 이 여자는 분명히 가늠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시대의 소망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미 씌우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었지만 여자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냥 그 올가미에 그냥 걸려든 것이고 가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구나 거기에서 있지. 아무래도 자기가 그런 거에서 왜 가늠을 한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너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그때의 여자들은 자기 선택이 별로 없잖아요. 여자를 카운트도 하지 않은 시대에 살면서 그 사람네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이 여자를 그렇게 궁지에 몰게 했다면 이 여자는 자기의 선택도 없이 그또 부모가 없이 살아온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았는가 싶어져요. 네, 어떻든 그뭐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강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보는 시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 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녀가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선택도 없이 간음을 할 상황이었다. 그럼 참 억울하겠죠. 그죠? 그 개인으로 볼 때, 여자로 볼 때. 근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여자의 간음한 거라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볼 때는, 그죠?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 떠나간 거죠. 그죠? 그런 선상으로 볼 때, 제가 이거는 사실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 강명숙 집사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셔갖고 이제 길어지는데요. 길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정죄에서 놓임을 받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 이한 사람 한 사람 슬슬 없어진 그것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한 거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죠. 그죠? 아마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네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간 그 사람들과 아직 떠나가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 거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은 굉장히 그 여인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죠? 아, 강명숙 집사님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네. 그 뒤에서도 그랬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범치 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네가 다시 죄를 범치 않을 거를 내가 약속하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수 있지만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은 뭐를 근거로 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겠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치 않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뒤에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은 내가 얼마 있으면 너의 죄,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물론 이 여인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뭐예요? 그 향료가 담은 복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거기서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거를 우리 강명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와 또 니고데마와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거를 읽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남의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죠? 우리 생애가, 그냥 그 오후 사이에 그렇게 변해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기 뒤적 저기 뒤적 하면서 뭘 봤나면요, 김종식 장로님 들어오셨죠? 오늘 안 들어오셨나요? 예, 있습니다. 들어오셨네. 예. 제가 이거를 하는 동안에 그 어디에 그 저기 Three Angels 거기 3AMS인가요? 그게? 3AMS.com? 예. 네. 거기하고 거기에서도 이걸 이렇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무엇을 쓰려고 그러냐면 채널 21을 쓰거든요. 그 예. 말씀을 찾았는데 이따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채널 21은요,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지금 제가 채널 21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4장의 주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면요, 이제 21 찾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 채널 21은 이제 한국 그 시조사에서 이거를 개발한 건데, 이거는 저기 그 윈도우즈에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애플 그저맥 컴퓨터에는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맥 그거 이거를
본따서 만든 게그 베들레헴 그 성경 인데 거기에는 이 원어 주소까지 돼 있죠. 그거는 여기에는 원어 주소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화이 주석이 있고 또 성경 주석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주석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 2절로 찾아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쭉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을 수 있고, 그래.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옛날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 안 하려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글로 직접 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설교를 만약에 하려면은 이런 것들도 다 이용해서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이 주석을 보면 또 화이 주석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인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를 치면 이렇게 요한복음이 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잠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주석에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아주 참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고운하여 시대 소망에도 그런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으며 24 내지 32km 정도의 여행을 했을 것이다. 요한은 종종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정서와 신체적인 한계에 대하여 언급한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계시록을 쓴 후에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대면해서 본 제자예요. 유일한. 바울도 물론 계시로 예수님을 만났 썼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바울과 달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쓰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썼지만은 당당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런 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이걸 치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참조를 주석을 1장 14절 11절 뭐 이런 것도 다 치면 하이라이트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원하시면 윈도우즈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내드려서 이거를 인스톨 할수 있게 한번 트라이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제6시. 제6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정이라고 그랬죠.
오정, 정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인데 사실 그 수가 지역은 물론 사마리아 지역이지만은 사마리아 성읍과 는 굉장히 떨어지 2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아니 2마일이나 2시간 정도 더 되는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혹 사마리아 성에서 온 여자가 아닐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또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여자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본문에 적어 나오는데 물을 좀 달라. 예수께서는 그 물론 물도 필요했겠지만은 그 여자에게 말을 트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지방에는 물이 귀한데 정말 그 우물을 만나서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때의 문화로 거절을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말을 피하고 거절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물좀 달라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여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쪽에다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저는 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 한번 적어 놓고 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좋은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여기에 중간에 나오는 말씀.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한 과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는 모든 사람이 주목할 가치 있는 가장 좋은 연구 대상이다. 이 과정 속에서 네 가지 주요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7절서부터 15절까지 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를 해갖고 이걸 그냥 갖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카피를 해갖고 7절서부터 몇 절까지라고 그랬죠? 15절까지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어요. 미리. 자, 이거를 만약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하이라이트를 해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그래서 7절서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줬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오정의 물을, 정오의 물을 들어갔을까? 그 땡볕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길어 가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 마시고, 또 밥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정말, 물을 들어가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하기 싫은, 지겨운, 왜? 다른 여자들의 입방아 찍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고 싶어서 갔다. 우리는 그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물, 육신적인 물을 채워주시는, 채우는 우물가에 가서 영적인 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유출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 여인을 상종치 않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육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적인 대화를 시작하시니까 뭐예요? 육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대화는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도 아까 우리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얘기를.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낱 지나가는 나그네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인 나그네로.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당신이 길을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물을 길러서 나에게 주겠느냐. 어불성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아직도 육적인 얘기에서 영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녀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거를, 꺼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녀가 제일 가장 싫어하는, 남이 알면은 불편할, 그것을, 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여자는 딱 잘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뒷조사라고 그럴까요? 내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은 뭐예요? 가로되 여기에서 뭘로 변해요 지금? 영적으로 변하고 있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였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다이다. 쟁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 예배의 쟁점. 그래서 이 여자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 과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죄인이었지만은 그 여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믿어라. 여기에 20절에 말씀하고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이 쟁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다른 것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누구에서 난다고요? 유대인. 그러니까 구세주가 거기에서 난다는 것을 유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서 쭉 나오는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은 벌써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이 메시아가 난다는 것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냐. 이 여인은 그래서 자기의 처절한 모습을 보지 않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진정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깨달았잖아요. 간증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제 요 타이틀을요, 성경 주석은 어떻게 붙였는지 봅시다.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2번. 26절까지죠? 21절에서 20절까지죠? 그래서 이 그녀의 육적인 필요, 물을 이용해서 그녀가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일깨워주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26절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오라. 메시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그녀의 반응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아까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요. 사마리아, 이제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화를 어디서 이끌어요? 아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 같이 둘이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그 남자들 우락부락한 제자들이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하고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예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때는.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사실 충분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제자들도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보아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20절까지였죠. 그다음에 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결심을 하도록 호소함.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까지 이제 이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7절서부터 나옵니다. 그 결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호소함. 사실은 이 말씀보다도 그녀가 어떻게 한걸 얘기해야 되나 하면 그녀의 그 반응. 그죠? 네. 합당한 행동. 예수님이 호소도 안 하셨죠, 사실. 이 대화 속에서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물동이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갈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죠. 중요한 도구죠. 그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이제 더 이상 물론 나중에 물동이를 갖고 갔겠지만은 그녀의 관심은 육적인 것보다 더 뭐를 관심을 더 쏟았어요? 영적인 관심.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영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물을 그들에게 소개하러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말씀만 다시 읽어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전갈되는. 더 이상 나는 창피하게 숨어 다니지 않아. 비굴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죠. 참된 전도. 그래서, 그 다음에요. 42절에는 뭐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함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뭐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말을 좀 했기 때문에요. 제가 말을 더듬는데, 이틀을 더 해달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이 도르가오에서 하는 그 세일하는 그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따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 맡기고 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누시고 또 김종식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서로 나누시고 헤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길게 썼죠? 시간을. 네. 아니, 너무 좋은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네 단계의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참또 새롭게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새롭게 볼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그 전에 뭐 부분적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을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 나온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죄송하지만 예.
우리 김종식 장로님 기도하시고 저는 좀 떠날까요? 그리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나누시고 싶은 말씀 나누시고,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김종식 장로님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론 채널 21이 아니지만은 그 아까 그 3ams.com 거기에 그래서 이것과 같이 비슷하게 쓸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채널 21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식 장로님 또 갑자기 숙제를 받으셨네요. 예, 그러면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대건 목사님 마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3AMS를 통해서 잠깐 또 마무리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자기 질문을 드려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대건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저도 채널 21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3AMS는 장점은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있으면서 하이라이트 된거 누르게 되면 그게 나오고, 채널 21은 그 주석에 있는 것들 쫙 나와 있고,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의 귀하신 종 우혁은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가늠하다 걸린 여자와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도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한분한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있는 처소에서 각자 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있는 갈등과 도전과 또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장로님도 교회에서 도르가 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할 때에 크게 축복하시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김종식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정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깨닫고 또 나눌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예, 김종식 장로님 코호스트 드렸습니다. 여기는 리코딩 끄고 다시 녹음하겠습니다.